영하 14도입니다. 영하 14도에서 육구정주 출발합니다. 기상 여건이 제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육신형 휴게소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스상 함량 스상 IC에서부터 눈이 있었고 지금 여기 육신형 눈이 하얗게 등산 시작부터 눈이 하얗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발한 지 55분 만에 할미봉 정상 도착. 할미봉이에요. 남덕주산 조금 못 와서 서봉 못 와서 2020년 마지막 일출. 방금 해가 완전히 산 위에까지 떴습니다. 저는 오늘 종주에 도전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 노력해서 종주를 육구 종주 60령에서 9000동까지 무주 덕주산 종주를 완전히 마쳐보려고 합니다. 눈꽃이 상당히 아름답게 이렇게 지금 피었습니다. 남덕주산 정도 가면은 눈이 더 많이 쌓였을 겁니다. 눈꽃도 더 아름다울 것이고요. 서봉이 바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경치가 좋아서 잠시 담아 봅니다. 지금 눈보라가 쳐가지고 온통 하얗습니다. 눈도 하얗고 눈보라도 치고 멀리는 보이지 않아요. 저쪽에 보이는 게 서봉입니다. 서봉에서 남동산 방향으로 내려가는 아주 극경사 계단, 아주 대단한 경사의 계단이 있습니다. 남덕유산 0.1km 지점, 0.1km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눈이 엄청나게 쌓였죠. 한번 볼까요? 푹푹 들어갑니다. 종주를 계속 해야 될지 약간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우와, 장난이야. 우와.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무릎 깊이까지 빠지는 데가 이제 제법 되고, 저쪽 향적봉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뭐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리막 내려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내리막 경사가 센 데서는 그리고
무주 쪽에 택시 쪽에 전화 문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도로가 얼어붙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여러모로 좀 알아보고 종주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화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 이 눈에 통제가 안 되다니. 일단은 향지풍이 통제가 안 됐고요. 저쪽 무주 안성하고 설전하고 도로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네요.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쪽에 남덕유산 넘어서서는 기본 적설량 20cm 이상입니다. 수월하게 종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계단이 반반하죠. 계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경사면입니다. 올성제 도착. 남덕유산에서 1.4km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구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상당히 깊거든요. 다음 번을 위해서 제가 치워줍니다. 이거 다 밀고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등산의 진행이 나오면서 이런 길들 제가 전부 다 팽팽하게 밀어놓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체력 소모가 조금 더 심해졌어요, 지금. 향주봉 12km 남은 지점에서 눈밭에 한번 누워봅니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좋다. 얼마나 깊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거의 뭐 메다급이 쌓였어요. 방금 제가 누웠던 자리입니다. 스택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스택 한 20cm 남고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 누는다고 판 겁니다. 눈을 밟아가지고 저렇게 꺼준 거예요. 현재 시간 12시 3분. 오늘 새벽 4시 45분에 출발했습니다. 12시 여기 3분에 도착했으니까 시간 되면은 얼마나 걸리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룡산으로 넘어갈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음식도 섭취하고요. 가져온 물이 전부 얼음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심각하네요. 너무 춥네요.
여기서부터는 길이 없습니다. 무릎 이상 푹푹 빠지고요. 제가 길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뒤에 후발주자들 오셔서 멋진 영상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1시 53분에 무룡산에 도착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1492m. 조망은 별로 없어요. 뭐 조망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와, 이건 너무했다. 눈이 1m는 됩니다, 여기는. 이걸 개척했습니다, 방금. 아, 이런 시기면 종주가 힘들겠어요. 제가 처음 받는 눈이라서 전부 무릎 이상 빠지는데, 그걸 제가 길을 만들면서 오는데, 지금 상당한 길을 만들면서 왔거든요. 아, 눈은 화요일까지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은 제가 길을 만들어 놔도 다시 덮이겠죠. 아, 다시 덮인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어쨌거나 좀 눈 작게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든 길을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동엽령 가는 길, 이제 편한 길이 나왔는데요. 이거 산죽이, 이 산에 있는 대나무, 이거는, 눈을 좀 조절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등산로가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산죽으로 둘러싸인 곳은 바람을 막아주니까 눈이 바람에 날려서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눈길, 이 산죽길이 최고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때까지 길을 많이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너무 심합니다. 동엽령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골짜기 사이에 저기에 동엽령이 있는데, 야, 이거 언제까지 길을 만들어 가야 될지. 체력 소진이 너무 심해집니다. 길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눈이 계속 오고 있고요. 오후에 눈이 온다는 예보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눈이 오네요. 계속 눈이 오면 진행하기 힘들 것 같고, 혹시 도로가 통제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저도 어딘가 하산 코스 잡아가지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이 최고 좋긴 한데 안 되면은 동엽령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토요일까지 눈 소식이 잡혀 있죠. 토요일 지나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눈이 쉽게 그칠 눈이 아니고 계속 올 거예요. 제가 개척했던 길은 이제 다시 덮일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는 게 다 장관이네요. 확실히 눈이 많이 덮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찍어도 그냥 다 장관이에요. 야, 이거는 산에 갈대 같은 게 있네요. 이거는 또 이거대로 예쁘네요. 아니야, 이거 산죽이야. 산죽이 키가 커서 그랬네요. 이것도 예쁘고 너무 예쁘네요. 동엽령 2km 남은 지점. 진도가 안 나갑니다. 길을 개척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진도가 안 나와요. 힘듭니다. 저쪽 방향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발자국이 있습니다. 야, 오늘은 포기해야죠. 아무리 좋은 걸 구경하더라도 포기할 땐 포기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동엽령이 나올 듯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눈 쌓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 하고 이렇게 개척하면서 길을
하면서 가는 거는 체력 차이가, 체력 손실이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설악산도 도전하려고 했는데 섣불리 도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이 급격히 고갈되는 걸 느끼고, 방금 초코바를 먹고 먹으니까 약간 회복되는 느낌이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경치도 좋고 다 좋지만, 무섭네요. 이거 자연, 대자연, 너무 무섭네요. 길은 괜찮다고 하는데 좀 겁이 납니다. 또 어두울 때 내려가고 밑에 도로가 통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매번 다음 기회지만 향적봉 4.3km 포기하고 4.2km 안성 쪽으로, 안성 탐방 지원센터로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게 눈길 산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진짜 고생했네요. 남덕유산에서 벌써 10.5km를 왔어요. 향지봉 가도 내리막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참 걱정입니다, 이거. 지금 안성 탐방 지원센터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향지봉에서 내려오시는 탐방객 두 분을 만났는데 전부 말로를 하셨습니다. 향지봉 방면으로 가도 날이 저물어 위험하니 절대 말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이 안 좋으면 안성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안성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안성에서 택시 불러서 저쪽 60령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지나면은 눈이 그치니까 다시 안성에서부터 다시 종주코스를 이어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예쁘네요. 폭포는 아닌데 저기 얼음 밑으로 물이 나오는데 진짜 예뻐요. 와, 예쁘네, 예뻐. 예쁩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안성 탐방 지원센터 1.2km 남았는데, 또 폭포가 하나 있다고 하니까 폭포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폭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칠련 폭포. 칠련 폭포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따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칠련 폭포입니다. 얼음이 얼고 얼음 밑으로 물이 저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왜 칠련 폭포일까요? 폭포가 7개 연속으로 있을까요? 칠련 폭포로 가네요. 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긴 합니다. 전망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두 군데 더 있네요. 폭포가 아무래도 연속으로 있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제 생각이 맞다면은 폭포가 연속으로 7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7년 폭포 감상하고 내려갑니다. 보이는 건 3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폭포가 7개 연속으로 있는 거예요. 저렇게. 와, 저기도 예쁘네요. 얼음 사이로 물이 흐르니까 저렇게 예쁩니다. 문덕서라고 하네요. 등산로 거의 다 내려와서, 문덕서 멋지네요. 넓이가 웬만한 폭포보다 더 넓어요. 이야, 멋지네요. 진짜 멋집니다. 안성 탐방 지원센터에 5시 54분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저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가 기다리고 있네요. 저녁 6시 30분에 덕유산 휴게소 도착. 그 사이에 눈이 쌓였고요. 시동 안 걸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이 차가 영하 14도를 만난 건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산청이 최고 초야 산청이 13도,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거든요. 14도, 영하 14도를 한번 정도는 본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마 여기는 영하 한 15도를 넘겼을 거예요. 분명히 넘겼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영하 14도였거든요. 제가 등산 시작할 때. 어쨌든 이제 집에 차 열 좀 내고, 차도 놀랬으니까 추워서 열 좀 내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